타임즈. 네, 여러분들은 복권 언제 사십니까?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언제 사십니까? 복권. 저는 그 로또를 어디 놀러 가면 있잖아요. 네. 여행을 갔을 때 로또 판매점이 보인다. 여행 간 곳에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때 이제 좀 사고. 그리고 요새는 그 동행복권이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이트에서 몇 번 이제 구매를 해봤는데, 근데 그 사이트는 이제 정기적으로 구매를 할 건 모르겠는데, 뭔가 가끔씩 저처럼 이벤트처럼 구매하는 사람은 사이트의 존재를 알고 들어가서 한번 재미로 샀다가 또 안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선생님 언제 사십니까? 무슨 꿈 잘 꿨을 때 사지 않습니까? 꿈 잘 꿨을 때. 뭐 독특한 꿈을 꿨는데, 꿈을 꿨는데 이걸 로또를 사야 될지 안 사야 될지 이제 물어보려고. 무슨 꿈인가요? 근데 꿈 얘기하면 효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없어져도 돼요. 네. 무슨 꿈인데요? 확률이 뭐 840 몇만 분의 1인데. 네. 그 뭐 이불을 걷어 차고 잤나 봐요. 그러니까 추울 거 아니에요. 네. 꿈에 보일러가 고장 났대요. 이거 빨리 고쳐야지 하고 보일러 거기 설치해 주는 데를 갔더니 이거 빨리 고쳐야 되겠는데, 근데 보일러 고쳐 주는 그 집 사장이 우리 이동환 대표야. 아. 그래갖고 그냥 빨리 고쳐갖고 호스랑 이렇게 공구통이랑 들고 나오는 기사 있잖아요. 네네네. 기사가 은총이야. 아. 네. 복권 살까요 말까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복권이야. 네, 안 사는 걸로. 네. 이게 무슨 이거는 뭐 전혀 뭔가 길몽이라는 느낌조차 들지 않는 그냥 개꿈 같은데. 개꿈이네. 그렇습니다. 은총이가 고쳐주는 꿈. 네. 알겠습니다. 자, 뭐. 그렇죠. 요즘 같은 시국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뭐 복권 사시는 분들도 되게 더 많아졌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기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이제 뭐 금리도 뭐 워낙에 없고. 개판인데다가 그러니까 은행에다 돈을 넣는 거에 대한 의미도 없는데다가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 은행에 늘 돈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꾸 다른 거에 이제 다른 자산에 눈을 돌리게 되는데, 그래서 뭐 주식을 하고 뭐 또 부동산, 뭐 부동산도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이제 그게 있어야 하는 거니까 뭐 주식이나 아니면 뭐 코인이나 네.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정기적으로 복권을 사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사람들이 좀 이렇게 뭔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한 30억 정도 당첨되면 뭐 하실 겁니까? 집 사야죠. 요새 집 사면 안 되는데. 아, 뭐 그러니까 뭐 사야죠. 네, 뭐든 네. 요새 뭐 근데 요새 집 사면 안 되는데라고 네. 하지만 뭐 돈 30억 생겼는데 뭐 사죠 뭐 까짓 거. 뭐 까짓 거 없던 돈인데. 그런 거죠. 네. 요새 집 사지 말라는 건 그 네. 영혼까지 끌어모아 가지고 온갖 그런... 레버리지를 이렇게 얹어 갖고 사지 말라는 거지. 생돈 30억인데 뭘 못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자, 여러분들 다들 운수 대통하는 한해 보내시길 바라면서 네. 저희는 오늘 자크 마이어스 시그니처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왔네. 또 나왔어. 자, 자크 마이어스도 저희가 두 번째로 하는 건데요. 일단 자크 마이어스 간단하게 소개 드릴게요. 그런지 밴드 샤인다운의 기타리스트고요. 샤인다운, 네. 네, 저랑 동갑내기입니다. 미국 사람이에요. 83년생. 본명은 마이클 자카리 마이어스. 마이클 자카리 마이어스고요. 네, 그런지 밴드에서 이제 기타를 치는 분인데 뭔가 약간 그 이 플레이 스타일이 되게 명쾌하면서도 네. 명쾌하면서도 뭐 되게 힘 있는 그런 느낌의 사운드들을 많이 들려주고 있어요. 딱 PRS로 치는 것 같이 쳐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마이어스 최근에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그 자크 마이어스 이번 모델 있잖아요. 이 모델. 이게 네. 마이어스 블루라는 색상인데 오호. 이 마이어스 블루를 검색을 하니까 그 다른 자크 마이어스랑 또 닮았어. 그런 어떤 자크 마이어스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막 자크 마이어스의 스타일이 아닌 막 블루지한 스타일 막 이런 그런 걸로 막 이렇게 쳤는데 그 밑에 자크 마이어스 와갖고 댓글 달았더라고요. 야, 너 나보다 내 기타로 사운드 더 잘 만든다. 예. 그게 지금 거기 베스트 댓글로 자리를 잡고 있는 재밌는 모습도 아까 유튜브에서 잠깐 봤었습니다. 자, 자크 마이어스 저희가 2019년 8월에 있었는데 그때는 지금이랑 스펙이 똑같아요. 근데 템파스 그린이라는 색상으로 나왔습니다. 조금 약간 뭐 더 뭔가 좀 지저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좀 더 많아요. 뭐가 예. 이렇게 요소가 색상적인 요소가 좀 더 많은데 가격은 그때가 오히려 더 비쌌습니다. 135만 원이고요. 지금은 128만 원. 그거 말고 나머지 스펙은 일단 다 동일합니다. 수치상으로는 변한 게 없어요. 그때 선생님은 약간 이 사운드가 조금 이렇게
좀 뭐랄까 그 중음역대가 네. 강조되어 있는 그런 사운드가 좀 몽글몽글해 약간 이렇게 혜태 선생님이 어, 비에 젖은 새 우조 네. 이렇게 해주고요 네. 저는 눅눅하고 넉넉한 기타를 보고 히히낙낙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네. 눅눅넉넉낙낙 네 눅눅넉넉낙낙 네. 8.5 8.5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자 오늘은 과연 사운드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지 기대가 됩니다 그때처럼 이제 미디 강조된 사운드가 날지 아니면 조금 변했을지 자 스펙 살펴볼게요 118만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은 97.5cm 무게는 3.22kg 두께는 47에 50mm 나오고요 네. 12프렛 뒷둘레는 78mm가 나옵니다 베벨드 메이플 위드 플레임 메이플 비니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멍이 뚫려있네 네 바디는 마호가니고요 넥은 메이플 와이트 팻 세틴 넥입니다 오호. 빈티지 스타일의 튜너가 3대3 장착이 되어 있고 샤프트가 굉장히 길죠 네. 네, 앞으로 돌아와서 너트 너비는 43mm 지판은 로즈우드 버드 인레이가 올라가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24.5인치 622mm예요 프렛은 22프렛까지 있고요 픽업은 245 245S 픽업입니다 245S 픽업 두 개 장착이 되어 있고 컨트롤은 2볼륨 2톤 3웨이 픽업 셀렉터 PRS 어저스터블 스탑테일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특이하게 요게 볼륨이고 요게 톤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볼륨 톤 볼륨 톤이 아니라 네, 볼륨 볼륨 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그럼 들어볼게요 많죠. 네. 그러니까 좀 뭉근한 사운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샬로 했을 때도 그런 게 독특히 도드러질지 모르겠습니다. 마샬로가 더 도드러지네요. 네, 미들이 확실히 있어요. 펜더의 듀얼리스트 좋다. 확실히 좀 중저역대가 많이 부스트가 되어 있는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죠. 트레몬티를 듣고 이걸 들으니까 확실히 그 영역대가 예. 차이가 난다는 게 느껴집니다. 자, 가운데다 놓고 톤 메이킹을 해볼게. 오우. 자꾸 그 우리 속죄 마왕 정마토 씨가 오고 간 후
자꾸 퍼플레인을 치게 되네요. 주마왕 폭주기관차. 하니까 참 편하군요. 네. 쭉 이렇게 쭉 나가니까 네. 참 좋아요. 그 확실히 그 이제 용도가 좀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말 그대로 이제 좀 그런지 퍼즈 톤 이런 거에 되게 잘 어울릴 네. 만한 그런 기타 사운드죠. 마샤기 들어보세요. 굿. 네. 약간 바스러지긴 바스러지는데 아 세미알로인데 뭐 이 정도면 잘 뽑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게 그 좀 뭐랄까 약간 그 느낌이 진짜 좀 맞는 것 같아요. 살짝 글루미한 그런 네. 톤을 내면서 그러니까 그런지라는 게 장르에 되게 좀 잘 특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뭔가 하드락 같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기본적으로. 누룩해요. 네 맞아요. 그 느낌이 매력적인 기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또 시연 한번 해서 들어볼게요. 예. 잘 들어봤습니다. 자크 마이어스 사운드 확실히 마크 트레몬티랑 이렇게 연속으로 해놓고 보니까 그 두 개의 매력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느낌이 드네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드리겠습니다. 구수한 보리 누룽지. 구수한 보리 누룽지. 네. 알겠습니다. 이 색깔을 보고 갑자기 누룽지 생각이 확 나는데. 네. 저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저음 터지는 그런지 전용 기타. 그런지 전용 기타. 네. 그런지만을 위한 기타는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하드락은 아니다. 딱 맞잖아. 네, 맞아요. 네. 하이게인하고도 좀 어울리지 않고요. 네. 근데 이거 그냥 다 마크 뭐 자크마이어스 누군지 모른다. 그냥 이뻐서 샀다. 그런 분들도 후회는 안 할 것 같아요. 약간 다목적이고요. 약간 뭐 소리가 멋있어요. 네, 네 맞아요. 네, 자기 영역은 네, 확실합니다. 네. 다목적이라고는 저는 못하겠어요. 네. 자, 뭐 범용성을 약간, 담보하는 기타는 아닌데. 근데 이렇게 집에서 볼륨 꺼놓고 쳐도 여기 네 그런 할로우에서 오는 뭐 그런 매력이 있긴 있죠. 알겠습니다. 스쿼드 한번 돌려볼게요. 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2. 두둥. 오늘 둘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네 가성비 14, 편의성 14, 디자인 15, 총점 65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2, 가성비 14, 편의성 14까지 동일하고 디자인만 16입니다. 저는 총점 66점. 평균 점수는
65.9점입니다. 자, 이렇게 점수가 또 비슷하게 나왔네요. 네. 지난 시간에 65 나왔고. 몇 달 동안 좀 연습을 해니까 네. 이게 좀 맞아 들어가네요. 그렇죠. 뭐 사실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편차가 꽤 있는 날도 있고 네.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날도 있는데 오늘은 유독 비슷하게 나왔어요. 세 항목이 동일했습니다. 자, 이렇게 65.5를 받았고요. 자크마이어스 기타. 다음 시간에는 이제 22 커스텀 22 세미 할로우 네. 또 이번 시간의 세미 할로우와 다음 시간의 세미 할로우는 또 상당히 다를 것으로 예상이 네, 그러네요. 됩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커스텀 22 세미 할로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